이 머리카락 문제가 나이 먹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맞아요. 염색, 2030. 포함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머리카락이 한두 개. 요 며칠 동안은 한 개도 빠지지 않아서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썼어요. 야매주부의 오비건 샴푸가 출시된 지약 6개월이 가까워오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리뷰가 출몰합니다. 그 보여주신 사진 중에 머리 빠진 사진은 제 약을 먹다가 중단했을 때 머리거든요. 우리는 분명 천연 샴푸를 만들었고, 동물 실험을 싫어하는 비건들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샴푸를 개발했을 뿐인데, 우리가 샴푸를 팔았는데 고의약품을 파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희한한 리뷰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 신기한 리뷰를 모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요? 네,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더 심해져가지고 머리 정말 전체가 다 빠져가지고 세상에. 민대머리처럼 어머, 됐었어요. 얼마나 속상해.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뽀드락지가 나오니까 따갑고 아파서 모자도 못 쓰고 나가고 너무 어머, 힘이 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이제 이미 이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뽀드락지 같은 건 너무 쉽게 나으니까 뽀드락지 통증을 좀 없애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언니를 몇개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언니가 그래도 그거로 이래 매일 그래도 머리 부분에 한두 개씩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위해서 이렇게 씻고 그러다 보니까 뽀드락지가 먼저 가라앉고 솜털 같은 머리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나. 솜털 같은 머리가 보실보실 나서 언니야 머리 나온다 그러니까 솜털 같이 나와서 너무 속상하다고. 대머리 아저씨들 보통 솜털처럼 난막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언니야 다른 거 방법이 없잖아. 병원 다 다녀보고 사진 엑스레이 다 찍고 뭐 전체 몸을 다뭐 병원에서 다뭐열 번도 더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해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 이거로 사용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사용했댔잖아요. 그래서 이 샴푸가 나올 때부터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니가 한병 쓰고 두병 쓰고 세병 쓰고 하면서 두피에 오랫동안 좀 발랐다가 약처럼 발랐다가 좀 헹구라고 대보고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게더 굵어지고 까매지고 하면서 지금 그맨 위에 머리가 제일 그 처음 빠졌던 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꼭대 정수리가 예, 짧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예, 거기가 그렇게 중학생처럼 아까 사진 첨 사진 보셨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중학생처럼 뽀송뽀송 나는 게 너무 귀엽고 앞머리도 다 그래요. 앞머리가 다 빠졌으니까 앞머리 쪽은 거진 중학생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언니가 꼭좀 전해달라고 부탁해서 오늘 오비건에서 특별히 들어왔습니다.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근데 정말 고생하셨다. 아니, 어쩌면 백신을 맞았는데 그렇게 되지? 야매주부.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니, 머리만 보면은 할아버지 목소리일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젊으시네? 제가 지난주에 네. 그 방송을 듣는데 거기 막 이렇게 통화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네네. 네. 그때 하필 저는 샤워 들어갔는데 제가 별 생각 없이 있다가 그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머리가 꺼뭇꺼뭇한 거예요. 이렇게 그 보여주신 사진 중에 머리 빠진 사진은 제 약을 먹다가 중단했을 때 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안 먹으면 그렇게 빠지고 뭐 그런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약 먹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이거 샴푸 쓰고서부터는 제가 그 약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처음에 쓰는데 그때는 그냥 느낌이 좋아서 그래서 향도 좋고 하니까 그냥 쓰고 있었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문득
그렇다네. 그러고서는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어디 한번 보자 하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빠진 사진은 제가 제 머리를 못 보니까 상태가 궁금해서 찍어본 거였었는데 마침 있어가지고 그 비교 사진을 비교 사진 보내봤어요. 네. 네. 어머나. 그리고 또 와이프도 그거 쓰면서 머리가 엄청 저기 그전엔 막 잘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혹시 와이프분도 제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서방님이 지금 네. 와이프가 머리카락이 안 끊긴다고 그러는데 진실인가요? 네. 제가 머리카락이 엄청 가늘고 머리숱도 많지 않고 근데 또 그래서 조금만 길이가 길어지면 이게 엉키고 잘 끊기고 잘 빠지고 대신 저는 남편과 달리 잘 나거든요. 잘 나는 건 다행인데 제가 두피만 지성이어서 머리카락은 건조한데 두피만 지성이어서 매일 머리를 감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이 길러놓은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면 빠지고 이 끊어지고 그래서 하수구에 정말 새카맣게 하수구를 전체를 덮는데 그 어느 순간 이게 양이 줄어드는 느낌 그러더니 지금은 그때랑 비교하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다 어느 날은 거의 안 빠지는 날도 있고요. 아니 두 분에게 축복의 샴푸가 됐네요. 네 그래서 정말 주변에 그 애호자 뭐 이거 홍보대사냐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그 구매해서 그 선물도 하고 또 직접 이렇게 사서 써보시라고도 하고 해서 근데 한결같은 반응이 다들 좋아서 저희 소개해준 저희도 기쁘고 그러니까 남편이 중간에 가발도 썼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외모가 나이가 그렇게 막 많지 않은데 10살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 가발 네. 머리카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희 남편은 20살 젊어 보인다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근데 요즘에 그 약이 또 좋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도 이 외모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네 그러다가 지금 약을 그 안 먹고 있는데 이렇게 그 관리가 되니까 모발이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깜짝 놀래서 그래서 사진을 보내게 됐죠. 아 네. 야매주부. 이쯤 보고 나면 누군가는 벌써 인터넷을 찾아보고 계실 거고요. 누군가는 어디서 사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네이버에서 야매주부 오비건을 검색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야매주부 오비건을 검색하셔서 야매주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3,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갤럭시나 아이폰에서 야매주부 오비건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처음 다운받고 첫 구매를 하시면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더 자세한 구입 방법은 더보기란에 구입처 URL을 넣어두겠습니다. 더보기란이 어디냐고요? 여기 쬐끄만 V를 누르시면 거기가 더보기란이라고 하거든요. 나와라!